남의 거 들어가면서 내 파트에 대한 책임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챔버 뮤직이 제일 기초적이고 완벽한 음악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고 한 10살 이전까지는 음악을 전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동기는 되게 우스웠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다녔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서도 아버지가 레슨하시고 하면서 학생들 연주도 많이 들어보고 했던 전데 별 감흥이 없다가 그냥 바로 제 옆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날 아마 제 기억에 나도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계셨는데 저 유학도 오스트리아로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를 제일 흠뻑 받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악기를 첼로로 해오면서 한 스타일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바뀐 계기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변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이제 2단체 들어와서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김복수 선생이 항상 이제 주장하셨던 게 같이 화합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앙상블의 가장 기초 단위인 2중주, 3중주, 4중주, 5중주 뭐이 정도 편성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챔버 뮤직이 이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음악을 하는 그런 기쁨이나 아니면 모든 그런 감정들을 제일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남의 거 들어가면서 내 파트에 대한 책임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챔버 뮤직이 제일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초적이고 제일 완벽한 음악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편성이 작고 이제 그럴수록 표정이나 자기 소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이런 챔버 뮤직에서는 그런 걸 이제 남김없이 보여줘야 되는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챔버 뮤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